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벼랑동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놀이터가 있고, 사실 깜깜해서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지금 주택가가 이렇게 있고, 네, 조용합니다. 11 지금은 11시 30분 정도 됐고요. 과천시 벼랑동의 모습입니다. 보면 저기 보면 네, CCTV도 있고요. 어쨌든 좀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과천시가 네, 되게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뭐술 마시고, 그리고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보면 지금 향촌 사기라 돼 있고, 좀 원래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인데, 그래도 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장 보고, 뭐 그리고 좀 네, 한산한 거리입니다. 뭐 잠깐 저를 보여드리자면, 네, 이거는 여친 렌즈라서 되게 네, 가깝게 보이는 렌즈에서 잘안 잡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거리가 한산합니다. 한산하고 이렇게 한산합니다. 그러니까 과천에 살면서 뭐 좋은 점은 이런 거예요. 되게 조용하다. 네, 막 서로 싸우는 소리,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 또 CCTV가 또 있고요. 저기 저렇게 해서 세븐일레븐도 있습니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을을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마을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이제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마을 입구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네, 향촌마을 보이시죠? 향촌마을 돼 있고, 이렇게 예, 내려오다 보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있고, 그리고 보면 여기 과천약수교회도 있습니다. 되게 이쁜 교회입니다, 나름. 저는 여기 다니진 않지만, 꽤 괜찮은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면 네, 위에 십자가도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4단지인데, 그 삼모상가라고 합니다. 보면 위에 뭐 저건 과천 제일교회라 돼 있네요. 뭐 그냥 제일교회고, 여기는 삼모상가입니다. 이 상가는 여기 보면 4단지 아파트, 뭐 여기도 사 저기도 네, 4단지 아파트가 있고요. 4단지 아파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동네고요.
저기 지금 보면 저기 이렇게 치킨집도 있습니다. 근데 4단지 안쪽으로 4단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4단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모습입니다. 저쪽 아파트 모습 있고 저기도 저기 놀이터 한 개가 있습니다. 놀이터 한 개가 있고 여기 이렇게 약수도 있고요. 약수도 있고 네, 이렇게 오두막. 이렇게 오두막도 있고 이렇게 놀이터도 이렇게 놀이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터도 있습니다. 놀이터도 있고 이렇게 시소도 있고요. 시소도 있고 보면 저기 402호 402호 아파트도 있고 1호도 있습니다. 401호 또 길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다천 시내로 내려가는 길인데 다천 시내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다천 시내로 내려가는 길. 네, 다천 시내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뭐 재건축이 지금 활발한 상태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네 많지 않은 곳입니다 사실. 근데 오늘 뭐 토요일 밤은 좀 이렇게 오늘따라 좀 많이 사람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자꾸 카메라를 이쪽 저쪽 돌리게 되는데 보면 네 이렇게 주차장 차가 많고요. 여기도 이렇게 차가 많습니다. 여기도 아파트가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요. 아파트가 있고 뭐 저기도 아파트가 있고요. 네, 저기도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4단지 이렇게 네. 단지가 형성돼 있고 여기 보면 경기도 선정 우수 관리 단지라고도 되어 있네요. 시내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시내로 나왔고 당연히 이제 11시 30분 되니까 뭐 사람들 많지 않아요. 사람들 많지 않고 네. 그리고 네. 새서울 플라자. 이게 새서울 플라자. 또 사람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서울 플라자. 원래 여기 새서울 플라자에는 그 네. 아직도 뭐 PC방 있는 것 같아요. 포세이돈 PC방. 네. 저기 보면 제가 초딩 때 정말 많이 다녔던 네, 중학교 때까지도, 네, 중3때까지도 정말 열심히 다녔던 PC방입니다. 아직도, 네, 있습니다. 화천 역사와 함께하는 PC방입니다. 거의 20년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제일 쇼핑인데, 이렇게. 여기는 딱히 뭐 그렇게 제가 추억 삼을 만한 뭐 상점 같은 건 많지 않아요. 네. 여기 뭐 제24시 사우나 여기는 상당히 오래됐었고요. 네. 네. 새서울 플라자입니다. 한번 그 포세이돈 PC방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이제 그 포세이돈 PC방에 오면 이렇게 이 엘리베이터에 와서 친구들끼리 다 모여서 올라가서 갔습니다. 보면 4층 포세이돈 PC방. 네, 보이시죠? 포세이돈 PC방. 저기를 한번 가볼 겁니다. 포세이돈 PC방입니다. 네, 옛날이랑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위치는 뭐 똑같습니다. 포세이돈 PC방. 네. 뭐 아직도 네, 내부 모습이 그대로 있네요. 네. 추억의 장소입니다.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뭐 촬영은 안 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짱 노래방 노래방 주점 첼로 뭐 새서울 당구장 여기는 네 그대로 계속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래됐어요 다. 거울. 여기 전신 거울도 상당히 꽤 오래됐어요. 네. 엘리베이터 안 세서 쇼핑 엘리베이터 아닌가 내려가 보시는 지 보이죠? 내려가는 거. 네. 항상 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PC방을 자주 가곤 했습니다. 네. 새로 나왔습니다. 시내. 지금 보이는 것이 여기 이렇게 떡볶이집. 그럼 나름 한 3, 4년 된 떡볶이집 같아요. 여기 떡볶이집은 짜장 떡볶이도 팔고 뭐 다양한 맛의 떡볶이를 팔고 있습니다. 김밥 천국. 네, 정말 과천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오래된 음식점이도 오래된 음식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이 오피스텔 보면 해법 수학교실 정말 오래됐어요. 해법 수학교실도 아직도 네 있어 보이고요. 그 외에 보면 뭐 유명한 아발론 교육, 뭐 랭콘 잉글리시 여기에도 뭐 네. 영어 학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는 어쨌든 제일 오래된 곳은 해법 수학교실 그곳이겠네요. 이거 네 세설 프라자 모습인데 저기 보면 PC방 포세돈 PC방 그 간판이 보이죠? 네 저 간판이 지금 그대로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좀 뭔가 새로 들어온 곳이 있는데 보면 세설프라자의 청년 점포 오픈해서 좀 청년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과천타워도 있어요. 과천타워 여기도 굉장히 맛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과천타워 보시면 여기서 좀 맛있는 곳은 보통 네 보이시죠? 저희 피자 앤 파스타 파스타 앤 피자 여기서 파스타가 꽤 뭐 맛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미니스톱 여기도 상당히 오래된 네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뭐 친구들과 술 마시고 뭐 라면 먹고 네 숙취하고 뭐 얘기도 나누고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또 이 과천타워에서 또 많이 간 곳은 지금 사실 감자탕 집을 찾고 있었는데 네 그 유명한 감자탕 집이 보이지 않네요. 네 그거를 얘기할 수 없고 사실 역 과천타워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좀 맛있는 감자탕 집이 있는데 아쉽게도 간판에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꽤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간에 과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젊은 사람들은 있을 대로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네 여기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신한은행이 또 있고 지금 이제 또 과천 축제를 좀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천 축제를 홍보하고 있는데 9월 보니까 9월 16일 그러니까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네 4일에 거쳐서 네 저녁에 좀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축제는 항상 9월에 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좀 다양한 무료 공연이나 행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봉주비어 여기도 있을 건 있습니다. 봉주비어 여기서 뭐 제 친구들이랑도 같이 그냥 가볍게 한잔하고 싶을 때 와서 뭐 가격이 부담 없으니까 네 즐기곤 했지만 역시 저것도 네 24시 하지 않습니다. 아마 한 새벽 한두 시면 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로로 길가로 나오면 저기가 이제 시민회관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곳이고요. 저 위에 보면 산입니다. 산. 저기 보죠. 빨간색 전등 깜빡깜빡거리는 거 산입니다. 원래 산인데 뭐 밤에서 잘 안 보이고요. 네 저렇게 큰 대로가 있고 저기 보면 지하철 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는 세설 호텔입니다. 세설 호텔. 그레이스 호텔. 세설 호텔이 아니고 그레이스 호텔입니다. 그레이스 호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 초록색 그 받침대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공사장 받침대 같은 게 쳐져 있는데 한 두세 달 전인가 여기서 이제 저기 한 17층 18층인가 그 위에 호텔 방이 있는데 여기서 저기서 네 투신 자살을 한 40대 여자가 있어서 아마 이 받침대가 여기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소식이었고 특히 충격적인 건 대낮에 이분이 저기서 투신 자살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더 해보자면 저 그레이스 호텔에서 저기서 떨어지신 분은 자살했었던 분은 사실 그 로우스쿨 과정이 있었던 분인데 그 로우스쿨 과정이 너무 힘들고 좀 공부하기 그런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그래서 약간 자살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사실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뭐 더 자살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건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서요. 네, 그만하고 정부 과천청사요. 네, 1번 출구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입구를 통해서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자전거를 여기까지 타고 와서 자전거 여기다 세워놓고 네, 자전거 여기다 세워놓고 저렇게 저기 입구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뭐 하루하루가 시작되고 끝나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온 곳은 저희 집부터 뭐 지하철 정모과천청사역 그냥 과천의 아주 뭐 100분의 1 가량의 어떤 그 시내 뭐 시내로 따지자 보면 시내로 봤을 때는 뭐 10분의 1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네, 당연히 그렇게 많은 부분을 제가 소개하진 않았다는 점, 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과천의 분위기가, 뭐 이랬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Peace out.